자, 그러면 성형적 설명 이론을 볼게요. 잠깐만요. 자, 그 성형적 설명 이론은 합리적 설명 이론과 함께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갖고, 아마 요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요번에 합리적 설명 나왔기 때문에. 자, 성형적 설명 이론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아까 이제 그 햄페인하고 드레이가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드레이가 이제, 합리적 설명 이론을 제시하니까 그에 대한 반론으로 이 성형적 설명 이론을 제시했는데, 아까 처음 그 합리적 성향조차도 합리적 행위조차도 일종의 성향이다. 그래서 이걸 법칙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형적 설명 이론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인간성을 규칙을 적용 전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개인이나 집단의 성향에 내포되어 있는 규칙성을 파악을 해서 그 일반화에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논리실증주의자, 그 다음에 해석학자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들인데, 요거를 이제 그 뭐냐면 특징 또 뭐냐면 인간의 행위를 합리성에 근거하고보다는 의향, 믿음, 태도, 그 개성 등 일반적 성향에 근거를 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든게 남색책 예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갖고 디젤 레인이라는 그 사람 있죠. 그 영국의 정치가. 그래서 디즈니는 야심적이었다. 개인의 성향을 일반화해서 만일 디즈니가 지도자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면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했고, 야심 있는 정치가는 지도자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면 그들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도 이제 볼수 있듯이 야심적인 게 성향이죠. 디즈니가 성향이 야심적이라는 거. 근데 디즈니는 야심적이라고 하나만 얘기하면 이거는 성향이론 아니야. 왜? 사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묶어가지고 얘기하지만 성향의 이론이 되는 거야. 이게 햄페인이 이제 처음에 제시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향의 설명 이론은 햄페만 제시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그 라인이라는 그 과학 철학자가 이제 제시를 했어. 그래서 유리가 돌을 맞았을 경우 왜 깨졌는가? 왜냐하면 유리가 깨지기 쉬운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뭐 당연한 소리지만 그런 거죠. 그걸 이제 가디너가 이제 받아서 이걸 개인의 성향 이론에 적용했고, 이걸 가디너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실증주의자인 햄펠이에요. 그러면 가디너를 보죠. 저 가디너 같은 개인 성향 이론에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게 기초에 나왔어요. 코어테스나 아니면 이성계 있죠. 이건 개인이죠. 개인을 적용할 때 이제 이렇게 적용돼요. 그래서 갑은 망치를 을 쳤다. 왜냐하면 갑은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왜냐하면 원인이 되죠. 원인이 되고, 자, 갑은 망치를 나을 쳤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쁜 성질은 뭐야? 성향이죠. 그러니까 그 뭐냐, 갑은 성향이 나쁘기 때문에 갑을 뭐냐, 망치 내친 거죠. 아, 을을 말그 갑은 그 성향이 나쁘기 때문에 을 망치 내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있는데 이걸 햄페이 비판했어. 왜냐하면 이건 법칙이 될수 없다는 거야. 왜 법칙이 될수 없을까? 이거는 한 가지 단수, 사례에 불과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법칙이 되려면 여러 사례가 존재하죠. 그래서 갑은 망치를 을 쳤다. 갑 같은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다음에도 그 같은 사람을 내가 칠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성향이 되는 거야. 법칙이 되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다양한 그 뭐냐면 한 가지 사례가 아니라 그 유사한 사례를 묶어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과학적 설명이 된다. 그래서 그 가디너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햄펜은 그 개인 성향 분석은 아니에요. 뭐냐면 집단 성향 분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예전에 뭐 이성계, 코어테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성향 이론 써라 하면 가디너 이론 써야 되겠어요? 햄펜 이론 써야 되겠어요? 가디너 이론 써야 돼. 그 도식에 맞춰서. 예. 그래서 요거 유의해서 좀 보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햄펜의 이론을 볼게요. 햄펜의 성향 이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가디너의 이론을 이제 뭐냐면 비판적으로 계승해갖고 제시했던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도식을 했냐면 A는 C 종류의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A는 합리적 행위로 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드레이가 모든 인간은 이제 합리적이라고 보잖아요. 예, 근데 그 합리적조차도 뭐냐면 성향으로 파악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현재 합리적이고 그다음 과거에도 합리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뭐가 되는 거죠? 합리적 성향을 갖고 있고 예측 가능하다. 일반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여기에는 A만 얘기하면 안 되죠. A와 같은 뭐예요? 비슷한 무리를 같이 묶어야지. 일반화시키려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직무징수라고, 이때부터. 합리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시의정리의 사회에 처했으면 번아웃이 높은 확률 또는 S를 행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직무징수라는 것은 하나의 조건에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성향이 같이 여러 가지 행위를 할때 같이 반응한 거.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여러 사례가 있을 때만이 할수 있는 행위 설명 방식이야. 이해되시겠죠? 이건 그냥 형태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설명 방식이 아니다. 이런 걸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역사 교육의 유용점하고 이제 문제점을 보죠. 제 생각에 유용점은 별로 안 나올 것 같아. 예. 그래서 근데 일단 외워두세요. 이 녹색 책, 저희 남색 책에 있으니까. 자, 이 유용점은 가디너 햄펠의 성향적 이론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자, 역사적 사회에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과 집단의 성향, 행동 유형을 통해서 행위 결정 과정을 이제 추론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개항파와 척사파의 대립, 해방 이후의 정치가 활동과 좌익세력과 우익세력 분류, 이런 것도 다할수 있죠. 지금도 분류할 수 있죠.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성향 보면 금방 나오죠. JTBC 성향 보면 똑같은 사건을 넣어도 JTBC라고 해석하고 동아일보 그 뭐냐면 조선일보 해석하고 좀 다를 수가 있잖아. 그 요번에 이제 그 뭐냐면 북한에서 이제 응원단 오니까 가면 썼잖아요. 가면은 JTBC인가 거기에서는 진보론에서 아 이거는 그 북한에서 잘생긴 배우의 얼굴이다. 그래서 김일성 이렇게 가면 이렇게 쓰고 모독하지 못한다 북한에서는. 근데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서 아 이거 북한 그 뭐냐면 가면이다. 이미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그 텍스트 화면 보고 어떻게 판단할지는 딱 답이 나오잖아.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예전에 그런 성향들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드레이 합리적 설명의 문제점이 뭐예요? 합리적 행위만 설명할 수 있죠. 근데 비합리적 행위나 무의식 습관 같은 건 설명하지 못해. 근데 성향이라는 것들은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합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습관한테도 개인적 성격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드레이가 못했던 것까지 다 포괄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인간의 행동은 사회 간섭 구별의 정통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인식이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 행동 자체가 간섭 규범 정통에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성향에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 간섭 규범을 정통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영향을 받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고립적으로 살지 않은 이상은 같이 살잖아. 그래서 그 사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 그 성향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1번하고 연결되는 보수 진보 우파 좌파 객관적인 균형적 인식과 태도를 배열할 수 있다. 그래서 보수 진보 우파 좌파들의 이제 성향들을 보면 나름대로 객관적인 균형적인 인식의 태도를 배양할 수 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네 가지가 되는데 외워두세요, 이거. 예. 그 다음에 문제점 보죠.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문제점이야. 항상 나오는 게 문제점인데. 자, 문제점은 뭐냐. 자, 인간의 가치관과 태도 및 성향적 특징의 패턴이 있다고 가정하고 인간의 역사적 행위를 도식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행위라는 것이 꼭 뭐냐 패턴이 있다고 패턴대로 행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걸 갖고 도식화, 수학적 도식화 같은 건 이제 설명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법칙화 일반화 시킬 수 없다. 이거 꼭 쓰셔야 돼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비슷한 개개인의 성향이라도 제각각 다른 목적과 상황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화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하고 연결돼서 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군대에 갔어. 내가 성격이 더러워. 근데 고참이 한대 두들겨 팼어. 그럼 내가 열받는다고 고참 두들겨 팰수 있어요? 예, 물론 패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되게 못 패죠. 아까 말한 사회 간섭적으로 보면 이제 군대에 들어가면 이제, 상명 하복 시스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킥스를 못하고 이제 당하는 거지. 예를 들어 학교에 들어갔는데 고자 교장이 막, 반말지라고 막 욕을 해. 그러면 내가, 쌍욕을 하면서 같이 반말지대요? 안 되는 거죠. 그건 뭐냐, 사회 간섭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내가 어떤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해. 내 성격을 좀 죽이고, 그 여자 말들 다 듣는 척 해주죠. 잘해주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인데, 그 성격 드러낼 수가 없지. 왜? 내 목적은 뭐야? 그 여자 얻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상황을, 저기 성향을 죽여야죠. 그리고 나서 그 여자하고 이제 목적 얻고 결혼하면 자기 모습이 이제 드러나죠. 폭력 남편들이 되게 그런 모습이야. 조심하세요. 그래서 남자들 만날 때 항상 싫은 소리 안 하고 그 남자들 있잖아요. 항상 그거 보면 결혼하고 나서 그 본색이 드러나더라고. 연극은 언젠가 끝나게 마련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자, 하여튼, 이 문제점 두 가지 꼭 외워두세요. 남색책에 있는 내용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 그러면 행위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기출과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번 이제 몇 페이지 피시하면요. 394페이지 쭉 펴보세요. 394페이지. 자, 394페이지 94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행위설명 도식인데 노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행위설명 도식 중에 행필이 주장한 내용은 보면, 행위자 A는 C1, C2, CN 종류 사항이 있다. C1, C2, CN 종류 사항이 있으면 해야 할그 절존한 것은 X다. 그러면 A는 S를 향한다. 자, 행위자 A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유, 동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황 속에 해야 할 것은 수단이죠. 그리고 그걸 행했어. 그러면 그 뭐예요? 목적, 상황, 수단이 되는 거죠. 이건 누구의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이죠. 예. 그다음에 2번은 이거 틀렸고, 그러니까 행위자 A는 목적 2를 반드시 성취한다. 그리고 A는 자신의 상황을 시도 판단하고 그걸 성취하려고 했다. 이건 누가 얘기하냐면 도나간이 얘기한 거야. 도나간의 목적 지향적인 설명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드레이 합리적 설명 중에 뭘 강조하냐면 목적을 강조해. 왜냐하면 얘들 가르칠 때 목적은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상황이 복잡해. 그래서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목적을 강화시켜서 애들에게 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애들에게 이해시키는 설명 방식이 도나간의 목적 지향적 설명이고요. 그다음 3번은 뭐냐면 이제 그 라이트 실천 추출. 이거는 똑같은데 목적보다는 이제 뭐냐 상황을 복잡화시켜 다단계로. 그래갖고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을 그냥 확대시키려고 했던 건데 요거는 좀 애들이 수준이 높은 애들한테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좀 심화형이야 이거는. 그다음에 앞에는 그게 기본형이고 도나가는 그래서 라이트 이론이다. 그래서 라이트 실존 추출론이고 그다음에 4번은 행위자 A는 뭐뭐 상황이 있고 합리적 행위 자체가 있다. 합리적으로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어디에 맞춰야 돼요? 성향에 맞춰야죠. 합리적 행위의 성향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예측 가능하죠.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드레이 이론이 아니에요. 아니 저기 햄페리 이론 아니죠. 어디에 이론이죠? 도나간 아그 뭐야 가디너 이론하고 비슷해. 근데 징후징선을 넣죠. 그래서 합리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시종류에 누구나 상관없이 변함없이 또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뭐냐면 햄펠의 이론이 되는 거죠. 그 답이 4번이 돼요. 4번. 자, 2번을 볼게요. 2번. 자, 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것을 이제 행위 성향 이론 있죠. 네, 합리적 성향 이론과 성향 이론을 뭐냐면 어떤 구체적 역사적 사건에 적용하는 문제예요. 적용하는 문제. 자, 여기 이제 보면요. 다음 사료는 그 위화도 해군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를 토대로 위성계가 해군한 이유를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방식과 가디너의 성향적 설명 방식에 의거하여 그 특징을 잘 나타도 각각 두 줄에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 가하고 나를 이제 보면 가는 일단 뭐예요? 가는 여기 보면 이제 그 위화도 출병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불가소동을 내세웠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태조는 여러 장소를 타일렀다. 만약 상국의 병, 이건 위화도 해군에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럼 나의 태조는 누굴까, 이거는? 고려선이고 만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건 뭐예요? 이성계죠, 이성계. 왜냐면 고려사를 편찬한 사람 누구야? 조선에서 편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일 때는 그 태조를 이성계라고 하면 안 되죠. 이름을 붙이면. 태조라고 한 거야. 예.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합리화 설명 방식을 어떻게 하냐? 자, 이성계는 목적 상황 수단이죠. 이성계는 새로운 왕조를 개척했기 때문에 목적이죠. 그래서 요동정배 무모한 상황을 또는 사불가능 내용 중 하나의 기술에서 내세우면서 위화도 해군을 정권을 장악했다.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쓰시면 돼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답안이 있어요. 이거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성향차 설명 방식은 여기에서 이제 적용할 때 주의할 것은 햄페인의 가디너이네요. 가디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수 있듯이 분명히 가디너라고 했잖아. 왜냐하면 햄펫은 개인에게 적용하지 못해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이성계는 권력력이 강한 사람이다. 그 때문에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다. 아까 얘기한처럼 갑은 을을 떼었다. 왜냐하면 뭐냐면 갑은 성격이 들었기 때문이다. 요 도식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3번을 볼게요, 3번.
3번은 이제 11년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인데,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거기 이제 그 선명이론하고 이제 뭐냐면 탐구학습하고 그 연결시켜주는 이론이야. 예. 그런데 이제 보면, 자, 다음은 드레이의 합리화 설명이론을 바탕으로 구성한 탐구학습 모형이다. 그래서 기획과 미용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절제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탐구학습 가정 중 있죠? 문제인지, 가설 설정, 자료 수집.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어요. 요번에도 나왔죠? 요 절차 과정. 그러니까 이 절차 과정이 나오면 탐구학습이라 생각하시면 돼. 요거. 자, 하여튼, 탐구학습 과정에서 이제 그 문제 해결 과정에 행위자의 결정 문서를 탐구하는 데 접합하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니은, 문제 인지 단계에서 행위자의 특정한 행위의 학습 규정을 설정한다. 자, 여기 보면 그 사항이 그 상황적 배경이 분명하시기 뚜렷한 목적을 가진 행동한 인물 성장에 바람직하다. 맞죠?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은 목적성이 뚜렷해야 돼. 거꾸로는 목적성이 뚜렷하지 못한 인물은 설명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단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디귿을 보면, 자, 자료해석 부분에서 이제 행위자의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적 수단을 찾고 그중에 이제 부작용을 검토하고 가장 바람직한 행위를 잡죠. 그래서 그때 교사가 주어진 자료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건 굳이 엮여놓은 안 읽어도 그냥 풀수 있는 거야. 그냥 넘어가는 문제죠. 자, 예를 보면 목적 상황 수단, 가설 검증에서 목적과 수단 이제 상황을 이제 넣는데, 자, 목적 상황 수단의 관계 속에 선택한 행위자가 적절한 의단은 의미를 행위자 처한 당시 상황과 적절한 의미다. 맞죠? 행위자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행위자 입장에서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있고, 5번은 A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B와 같은 그 사회에 처해진 번아웃 시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일반 법칙에 적용된다. 이거는 아니죠. 누구의 드레이 이론이 아니라 햄펠의 이론이죠. 햄펠의 이제 그 성향 이론과 관련된 도식이죠. 그래서 답이 이제 틀린 거니까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자, 4번은 이제 그 행위 설명 방식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갑신정변을 가지고 그 뭐냐면 행위 설명할 때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이건 파란책 예문에 있는 내용인데, 자, 가 예문을 볼게요. 자, 가 예문은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 가설이 심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부터 차관을 두었는데 실패하면서 급진개입해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죠. 이게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주 독립국가, 그 다음에 청의 간섭 발제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해서 그것을 급진개입하들이 뭐냐면 이런 그 병변을 일으켰다. 예, 수단이죠. 이렇게 읽었고, 이 갑신정변에서 보면 이유를 설명해. 이 핵심 키워드가 이유야. 이유가 분명히 나오면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이야. 자, 그 다음에 나는 똑같은 것을 설명하여도 성향을 가지고 설명하죠. 그래서 이제 급진파 성향 젊은이들은 대체 정변해가지고 정치적 비상성을 불사한다. 그래서 그 설명하죠. 여기에서 이제 급진적 성향이 일만화해서 예측을 설명하죠.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성향이론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볼게요. 자, 기획은 가는 역사적 상황과 역사적 행위자의 관점을 고려해서 고려해 어떤 행위를 하게 된 합리적 이유를 밝힌다. 맞죠? 그 사람의 입장에 합리성을 따지고, 이런 것들. 근데 포프의 합리성과 다르다고 했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따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합리적 설명이론과 연결돼 있고, 자, 가도 이제 남색 책인가 거기 예문에 나와 있는 건데, 자, 누입사생은 허영심이 강한 왕이다. 허영심이 많은 왕은 되게 화려한 국력을 거축하고 주변 국가를 침략한다. 이거는 누이 10세의 허용시장 성향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햄페리 이론이야. 이거 엄밀히 가디노와 관련된 이론이죠. 하여튼 이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잠깐만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있고 가네요. 아니 제가 잘못 봤어요. 나도 잘못 생각 좀 이상하다. 가니까 나와 관련된 거고. 자, 나는 역사적 행동은 주로 역사적 행위자의 의식적 목적이나 동기를 위해 결정된 목적력적 설명이죠. 드레이 합리적 설명은 동기와 목적을 입각한 설명이죠. 그래서 드레이 합리적 설명은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신념, 이념에 초점을 맞춘 목적력적 설명이야. 그래서 이제 그것은 나가 아니라 이제 가와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인간의 가치관 태도 혹은 성격적 특징에서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인간의 역사적 행위의 지나치게 도식화 설명을 비판하면, 이거는 성향이론의 어떤 비판점이죠. 맞죠? 그래서 기획하고 리을,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면, 역사적 인물의 여러 대안적 설명 과정에서,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는 행위 결정 설명할 때 고려할 세 가지 요소 쓰시오. 자, 여기에서 최적의 수단 하니까 목적 상황 수단이죠.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뭐라고 써야 될까요? 목적 상황 수단 이렇게 쓰시면 돼요. 목적 상황 수단. 답을 근데 한 가지 얘기해줬네요, 그냥. 예, 계속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6번 문제를 볼게요. 6번. 자, 6번 문제를 보면, 보기는 역사적 일반화의 성립 가능의 주요 근거다. 이와 같은 주장을 이제 뭐냐면, 했던 사람들 주장은, 자,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술은 그것을 성행하거나 혹은 동시에 일어난 재조건에 관한 진술로부터 또는 광업적으로 입증되거나 보편적 법칙의 이론으로부터 직접 연관한다. 이거는 뭐와 관련된 설명이냐면, 영역 법칙적 설명이야. 영역 법칙적 설명. 그리고 이제 영역 법칙적 설명,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항목적 설명, 그 다음에 발생적 설명을 하나 묶어서 그 햄페를 뭐라고 정의했죠? 햄펜의 포괄 법칙이야. 그러니까 답은 3번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요 법칙적 설명이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 햄펜이 처음 주장하는 거 아니라 포포가 주장했다는 거야. 그래서 포포의 상황 논리는 아니지만 연관될 수 있어 갖고 제가 답을 1번으로 동시에 다 왔어요. 3번과 1번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주의할 건 햄펜이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처음 제시한 게 아니라 누가 처음 제시한 거죠? 포포가 제시한 거야. 근데 이제 남색 책에는 제시했다란 말이 있어. 거기는 처음 제시한 게 아니라 정리해서 제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노란 책에는 그게 이제 나와 있어. 그 포포의 이론을 어떻게 햄핀이 받아들였는가를 나와 있거든요.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제시된 행위 설명 도식이 해당한 것은 행위자 A, C1, C2, C1의 종류의 상황이 있고 행위자 상황 속에 해야 할 적절. 이거는 목적 상황 수단이니까 드레이 합리적 설명 이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도 그 뒤에 이제 논술형 문제에서 이제 코어 테스트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근데 요번에 나온 모종의 성인촌트 운동 관련된 있죠? 요거는 다른 문제, 이제 논술형 문제 할때 같이 풀어보기도 하죠. 요거는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행위이론과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한 두세 문제 좀 찾아가지고 한번 이제 익숙하게 한번 좀, 다듬어 봐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자, 415페이지 펴보세요. 415페이지. 총괄평가. 아, 415페이지 3번 문제 보세요. 3번. 3번 문제. 잠깐만요. 아, 답안이 어딨어? 예. 자, 거기 이제 역사 교육 이용은 이제 문제 3번을 이제 보면 요거는 좀 약간 우리가 익숙하지 못한 문제죠. 익숙한 문제인데 이거는 누구의 이론이냐면 마틴의 이론이에요. 예. 왜냐면 이거 남색 책에 있는 건데 거기 이제 설명 이론 중에 저기 와면서 설명이 어떻고 해석이 어떻고 하면서 막 지네끼리 싸우는 부분이 있어. 그 중에 제가 이제 딱 보니까 다른 건다 지금 안 나올 것 같아. 지네끼리 놀리고. 근데 이 마틴의 이론은 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여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뭐냐, 총괄 설명에서 예전에 모의고사 작년에 내봤는데, 자, 다음 사례는 역사적 행위의 이해에 어떤 초점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두 줄이네 쓰시오. 자, 칼을 씻고 상처를 그대로 두면서 상처를 치료하고자 하는 원시인들은 어떤 명확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그들은 청결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로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고, 불결한 것은 지장을 준다고 안다. 그들은 칼의 원인을 상처의 결과로 안다. 그리고 그들은 원인과 치료의 증세를 치료한 것보다 일반적인 더욱적인 정확한 원리를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더 친숙한 심의 입장, 그리고 최선을 다해 치유의 절차를 생각한 주수의 절차를 받는다. 그래서 정성이 칼을 뜯고 기름칠하고 강택을 유지한다. 여기에서 그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칼을 씻고 상처를 그대로 두면서 상처를 치료하자는 그 명확한 사실을 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알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주수적 절차죠. 얘네들은 칼을 씻고 뭐냐면, 칼을 이제 뭐냐면 그들은 청결하고 상처 회복에 도움되고 불결함을 지장해 주는 걸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그 칼의 원인이 상처의 결과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의 치료가 이제 증상을 치료하니까 약을 바르거나 그러면 더 빨리 낫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주술을 하고 있어. 주술을.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냐. 자, 이건 마틴의 이론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마틴의 이론은 그 뭐냐,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려면 목적 수단을 제시하는 것만 충분하지 않고 행위자 행동과 그 의미는 상황을 비춰가지고 그 시대적 상황과 비춰서 이해를 해야 돼요. 상황. 그러니까 이 마틴에는 목적 상황 수단에 대한 드레이 이론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일단 인정해. 근데 그거 가지고 더 설명할 부분이 더 있다면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요. 예, 플러스 알파. 이걸 제대로 하려면 뭐냐면
상황, 그 당시 상황을 알아야 돼. 그 시대적 상황이나, 그 부족의 어떤 그 뭐냐, 믿음이나 신념 이런 것들은 상황들을 알아야지만 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집어넣은 것은 뭐냐면 그 의미의 상황에 비춰서 이해된다. 그걸 시대적 상황과 목적 행위 수단뿐만 아니라 그 행동과 그 의미의 상황을 비춰갖고 이해한다는 게 남색층, 사회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여러분들 여기 온 이유가 있다고 했죠? 이걸 드레이 함유 설명 이론에서 설명하면 뭐야? 목적, 상황, 수단. 그래서 여기에서 목적, 임용고시 학교 간다?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이걸 해야지 효율적인 것 같다? 강의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와서 직강돼서 지금 듣고 있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여기 온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죠. 왜? 여기 사회적 상황을 알아야 돼. 뭐냐면 IMF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일자리가 없어지잖아. 안정된 일자리가. 그래서 고작 있는 일자가 대기업이나 뭐냐, 공기업이나 교사, 뭐 그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도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낫다고 생각은 교사를 선택을 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뭐도 공시해야 돼. 사회적 상황이나 어떤 것도 같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티네 이론은 그 드레이 이론이 너무 개인의 초점을 맞췄다는 거야. 개인의 초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개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같이 알아야지만 완벽하게 그 사람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비판적인 계승이야, 이거는.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냐면 그 거기에 이제 남색 책 내용이 있어요. 마틴 거기 뒤에 목차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한번 좀 어렵게 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서 제가 한번 작년에 문제를 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또 평소평가 문제 보면, 자, 456페이지 펴보세요. 456페이지 66번. 잠깐만요. 아,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제 양해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걸 끄고 할게요. 이거는요.